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게 검증 조서에서 아주 대부분 가장 많은 지면을 하려고 하고 있는 QR코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까? 16페이지인데요. 56쪽 가운데서 16쪽을 그냥 이 쓸데없는 예. 전체 페이지 분량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숫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숫자들을 보고,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아,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복잡한 걸 보니까 아주 복잡한 어떤 검증을 했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제 QR로 뭔가를 했구나. 여기를 자세하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걸 보고는, 아, 이렇게 복잡한 어떤 작업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상당히 뭐 힘든 작업을 거쳤는데, 이걸 검증을 다 하고 나서는 이상이 없군, 결론은 이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7장, 7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 페이지가 7페이지와 7페이지가 구성이 되는데, 첫 7페이지는 어떤 작업이냐?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작업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 샘플로 각 후보별로 100장씩 꺼내가지고, QR코드를 이제 확인한 겁니다. 어떻게 확인했냐면은 손 수작업으로 삑삑 이렇게 해가지고 수작업으로 이걸 확인을 한게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그 이미지를 투표지 분류기를 스캔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한꺼번에 검색을 한 겁니다. 속도는 훨씬 빨랐습니다. 왼쪽 거는 거의 즉시, 우리 프로그램으로는 즉시 거의 확인을 했고요. 오른쪽에 거는 하나하나 이제 스캔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 걸 이제 의미 없이 그냥 나열을 한 겁니다. 나열을 했는데, 일단 그 순서대로 정렬을 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은 안 맞습니다. 일단은. 안 맞은 이유가, 이게 보시면은 일곱 번째 페이지에 이제 나옵니다. 일곱 번째 페이지에 우리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오류가 난 것이 다섯 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오류를 검색하는 속도는, 그러니까 QR코드 인식하는 속도는 거의 그냥 거의 즉시였고요. 몇초 만에 우리는 다 인식을 했었고, 오류가 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이제 투표지에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 300장 중에서 5장의 오류가 있다고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50%도 채 인식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인식률을 바로 높이는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인식률을 그 현장 자리에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제대로 된 이미지, 제대로 된 이미지가 이제 우리는 다 인쇄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미지가 있었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인식률을 99% 이상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쨌든 그 오른쪽에 그는 그날 당일날 투표지를 한 장씩 줘가지고 그냥 삑삑삑 해가지고 생성된 거고, 그다음 다이소에 왼쪽에는 그 왼쪽에는 저 판정 그 프로그램을 투표지 분류기를 이미 다 통과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예. 우리가 이제 가져간 검증 프로그램의 기능 중에서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QR코드 인식하는 기능은 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QR코드 인식하는 것으로 이제 전체 인식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시간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요. 아, 제가 이거 시간 측정을 못 했는데 거의 뭐한 20분, 30분 걸렸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인식이 한번안 되면 인식이 안 됐을 때 다시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방향을 바꾸면은 결국은 인식을 시키거든요. 근데 왼쪽의 것은 거의 즉시 다 이제 인식을 한 거기 때문에 시간당 어떤 인식률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가져갔던 프로그램이 훨씬 높았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투표지가 나중에 이미지 대조까지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같은 QR코드를 찾은 다음에 이미지를 도장의 위치 같은 걸 분석하는 대조하구나. 것도 즉시 다할수 있게 다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투표지의 문제를 찾아내는 데는 우리가 가져간 프로그램만 한게 없는데 거기서는 QR코드를 이렇게 삑삑 해가지고 어떻게 예전에 있던 그 선관위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비교를 해서 뭐 도장이 틀렸다든지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이거든요. 네, 지금 이미지 여기서요. 뭔가 그뭐 하여튼 그 인식 오류라고 돼 있는데요. 프로그램 오류라고 돼 있는데 프로그램 오류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제공하는 이미지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에는 위조 지폐 그 감별할 수 있는 HGC 3000이라고 한텀에서 만들고 있는 위조 지폐 감별기에 사용하는 스캐너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스캐너에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스캐닝해서 그것을 우리 원고에게 제공했다면 오류가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선관위의 투표지 분류기에 이미지 방식은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추출한 다음에 1차로 추출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저해상도로 다시 변환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가 조작기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고해상도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그 고해상도 이미지를 그대로 남겼으면 지금처럼 논란이 전혀 되지 않는데 투표지 고해 분류기에 이미지를 스캔한 다음에 고해상도로 스캔한 다음에 1차 이미지를 그걸 다시 또 2차 이미지 저해상도 이미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강제로. 네, 그 일종의 위변조본을 만든 거군요. 예, 예. 위변조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을 또 다시 또 복사를 해서 줬다. 이게 저기 이번에 감정에 논란이 됐던 그 원본이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를 만들 때부터 원본 파일을 아예 저장을 하지 않으려고 기를 썼던 거죠. 기를 썼고 그리고 실제로 이 원본 파일이 그러니까 고해상도 이미지가 원고 측에 주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주질 않습니다. 원본 이미지를 아예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중앙선관위가 정한 저해상도 이미지 포맷으로 가져오니까 결국은 아까 이제 조슈아님 말씀한 대로 이 투표지의 인쇄 상태라든지 해상 뭐 이런 그 용지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심하게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고 측에 프로그램 오류가 있다 이게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 투표지 이미지 2차 조작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일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슈아님 그거 참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그 이제 그 작동 원리가 그 판정 오류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은 결국은 그 QR코드의 일렬번호가 일렬번호가 맞는 것끼리 기표 도장 이미지 제도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네. 그 좋은 프로그램을 썼으면 그냥 바로 판별이겠네요. 그게 이 이미지 대조를 끝까지 막으려고 했던 의도라는 것이 결국 발각 문제로 모아지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QR코드가 같은 것끼리 전체를 다 알아서 맞춰줍니다. 그런 다음에 도장만 이미지를 빼옵니다. 그래가지고 도장을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비교가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라는 게 상당히 그 부분은 인식이 빠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양쪽에 도장만 쭉 이렇게 대열을 그 배치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 도장이 한쪽은 돌아가 있다, 한쪽은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 색깔이 전혀 다르다 그러면은 사람의 눈은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QR코드를 맞춘 다음에 양쪽의 도장을 다 동시에 정렬을 해놓은 그 엑셀 파일이 있으면 바로 이걸 이제 그 위조를 찾아낼 수 있었다. 조슈아님하고 지금 미디어 A님의 말씀은 뭐 요약 정리하게 되면은 이번에 원고 측에서 상당한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그 소위 판정 오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기표 도장 이미지 대조 그리고 QR코드 이미지 대조 그리고 QR코드 번호 대조 이것이 동시에 그냥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그냥 막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몇만 장 정도는 검색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소위 이야기해서 이미지 대조를 막았던 이유는 결국 발각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천대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였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대법관이라는 사람을 그거 하겠냐 이야기야. 그야말로 참. 저희가 이미지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중앙선관위 투표지 분류기에서 제공하는 샘플 이미지를 보니 아주 저해상도로 2차 가공한 이미지였습니다. 2차 가공한 이미지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2차 가공을 해서 제공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고 2차 가공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결국은 판독이 불가능하도록 고의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이미지를 저해상도로 이렇게 내리면 처리 속도는 빨라지지만 결국은 원본성을 이렇게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정확성을 확인한다든지 이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획책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조슈아님 내가 하나 물어보죠. 그럼 이제 투표지 분류기에서 투표지가 통과할 때에 그 원본은 대개 그 LG 그램인
제어용 컴퓨터에 일단 보관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제어용 컴퓨터에 PC에 보관되는 것은 고해상도 이미지죠. 아, 그거를 제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추정하면 얼마나 DPI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디어A님 지금 이야기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미디어A님 그럼 기술적으로 볼 때 제어용 컴퓨터에 있는 것이 고화질 해상도로 보입니까? 아니면은 그때 이미 제어용 컴퓨터에 보관할 때 이미 변조를 해가지고 그냥 저화질로 만들었다고 봅니까? 기본적으로 스캐너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미지는 그 스캐너 HGC3000이라고 하는 위조지폐 그 감별기의 그 스캐너는 이미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주고받도록 아예 제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LG 그램 노트북의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지 형태의 파일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로우 데이터 그냥 있는 날것 그대로의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 이미지를 사실은 저장을 임시 폴드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임시 폴드에 저장하게 되는데 그 임시 폴드가 그러니까 컴퓨터 운영자가 사용하게 될 때 그 임시 폴드라는 것이 생성되는 것조차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LG 그램 노트북에는 고해상도 이미지가 들어온다는 거죠. 들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2차 가공을 해버린다는 거죠.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그 LG 그램 노트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그 사실은 투표지 분류기를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LG 그램 노트북의 프로그램이 2차 가공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들어오는 그 펌웨어 단계에서의 어떤 데이터 주고받는 것은 기본 포맷이 기본 그러니까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넘어. 예. 요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인식률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요, 거의 99% 정도 됩니다. 300장 중에 5장만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99%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으로 만약에 그 이미지 대조 작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10만 장이라고 가정하면요, 그 중에 1,000장 빼고는 나머지 99,000장은 양쪽의 도장이 기표 도장이 어떤 식으로 위조가 되는지를 다 판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선관위는 300장 중에 5장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이미지 대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변호사들 입장은 어땠습니까? 우리 원고 측 변호사 입장은? 그때 이미지 대조를 꼭 해야 된다고 그 주장한 변호사는 딱 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 선거모의 소송에 계속 참여했던 분이 아니라 그때 이제 재판에 함께 이제 동참을 해주신 변호사 두 명이 또 계셨는데요. 그 두 명은 옆에서 도와줬고요.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지만 도와줬고요. 그래서 총 합쳐서 총 네 명의 변호사가 이 이미지 대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정말 제가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거나 미온적이거나 오히려 그냥 이걸 하지 말고 빨리 그냥 까자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로 나오는 분들도 또 있어요. 기술적인 그런 뭐 지식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네. 내가 이제 저도 이 이미지 대조란 문제를 들여다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참 그 프로그래머가 상당히 그 멋진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걸 그냥 활용했으면 뭐 이 고생들 안 할 건데 참. 그리고 심지어는 이 프로그램을 선관위에 넘겨줄 뻔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우리가 또 거부를 했거든요. 이거는 선관위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분석했을 때 앞으로는 도저히 이런 것에도 걸리지 않게끔 또다시 추가적인 어떤 조작의 어떤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도 될 뻔도 했습니다.